네, 오늘은 인사이드 원의 심리의 저자 신상옥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꽃을 활짝 피워주는 힐링 원의 치료 전문가 신상옥입니다. 저는 한국 원의 치료사회협회 협회장이면서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글래벌 미래 평생교육원에서 원의 심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원의 치료라는 게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작가님들을 이제 인터뷰했었거든요. 거의 뭐 500명 이상을 했는데 이 분야는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원의 치료라는 게 대체 어떤 건가요? 일단 사실은 뭐 치료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순간 어떤 거부감이나 뭐 위압감이나 일단은 막 심리적인 위축을 갖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은 원의 활동을 많이 하죠. 그렇다면 원의 치료란 어떤 것을 원의 치료를 하냐면 꽃과 식물을 이용한 다양한 원의 활동을 통해서 육체적인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원의 치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할 때 기본적인 근간은 인격적인 사람 사랑을 바탕으로 건강한 식물 자람의 가치를 두는 것을 원의 치료라고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원의 활동과 원의 치료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꽃꽂이를 한다든지 식물을 심는다든지 기타 원의 활동, 가드닝 이 하는 것은 원의 활동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원의 활동도 원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의 치료라는 것은 대상자가 있어서 그 대상자의 진단이 있을 겁니다. 그 진단에 근거한 치료 목적을 세우고 그 치료 목적에 따라서 전문적인 원의 치료사가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수립해서 평가하는 과정이 있다 하면은 원의 치료고요. 그런 과정이 생략된다면은 원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원의 치료는 수준이 높고 원의 활동은 수준이 낮다 그런 개념과는 또 별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원의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원의 치료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전문적인 원의 치료사의 역할이 발휘할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본적인 꽃꽂이 활동을 통해서도 어떤 우울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꽃향기를 맡으면 우울감이 개선된다든지 감소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네. 그걸 치료사가 의도적으로 적용하면은 원의 치료가 되겠지요. 예, 근데 그런 개념이 빠진 상태에서 단순히 예쁜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다 그러면은 원의 활동이 되겠. 그래서 저희는 원의 치료, 원의 중에서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작품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꽃꽂이라는 작품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일반인이 예쁘게 기능성을 가지고 또 예술성을 가지고 만들었다면은 품이라고 표현하지만은 대상자, 네. 예를 들면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또는 어떤 신체적, 정신적, 육체적 핸디캡이 있으신 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 그 작품이라고 하지 않고 저희는요 결과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원의 치료로 인한 그 약간 기적 같은 결과라고 할까요? 극적으로 이렇게 막 좋아졌다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정말 그 극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건지 사례들이 있나요? 극적이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 원의 치료 자체는 네. 친자연적, 친환경적, 비수술적, 비약물적 치료가 되기 때문에 네. 가장 개선이 확실히 눈에 보이게 될 수 있는 것은 우울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꽃이나 식물을 요즘 네. 떠오르는 신조어가 있죠. 풀멍, 물멍, 불멍 네. 있는데 네네. 그 어떤 멍보다도 이 멍 때리는 과정인데 네. 이 풀, 녹색을 보는 순간 일단 우리 뇌파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뇌 기능 중에서 뇌파 중에서 알파파라는 파장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또 장기간 지속되죠. 이 알파파는 스트레스를 없는 상태 나오는 네. 파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스트레스 경감 효과가 있고 결국은 우울감이나 암이라든지 기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녹색을 보는 순간 네. 우리 뇌 교재에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 그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이 네. 일정 부분 부풀어서 즉 기억력을 증대시키는 역할까지도 감당하기 때문에 분명히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임상이나 데이터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매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과학적으로 치료된다! 당신은 치료할 거야! 그거보다는 네. 자연스럽게 꽃이나 식물 활동에서 변해가고 성장하는 모습 그것이 아마 원의 치료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이 원의 치료에 시작하신 지 몇 년이 되신 거예요? 15년 이렇게 근추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15년 동안 이 원예 치료에 대해서 강의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면서 네. 그 아까 멍 때리는 거 말씀하셨으니까 네. 멍 때리기 가장 좋은 식물 뭐 있어요? 그거는 네. 우문이 되겠고요. 그럼 네. 현답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멍 때리기 가장 좋은 식물은 없습니다. 일단 녹색 자체 면태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피해야 될 것은 색깔이 원색적인 거. 예를 들어 붉은색을 강하게 띈다든지 네. 그런 것은 눈의 피로도를 오히려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멍이라는 것은 내 신체 구조에서 그 식물이나 풀을 바라봤을 때 거부감이 없을 때 오랫동안 멍을 때려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이지 장시간 보고 있으면 어쨌든 눈에 피로를 주겠죠.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녹색 식물이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원예라고 하면은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일단 꽃이 떠오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꽃이 이제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잖아요. 네. 그게 조화로도 충분히 원예치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거 결다 반들세. 반대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예치료의 가장 큰 매력은 살아있는 식물 또는 네. 살아있는 생명을 매개로 한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특히 이 식물은 성장하고 꽃을 맺고 열매 맺고 죽어가는 과정이 인간의 생로병사 과정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의 자기 인생도 대비시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꽃을 어느 순간에 사랑하죠. 마음에 들어오죠. 중년 이후부터 아마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중년 언제부턴가 꽃이 눈에 들어왔다. 사랑스럽게 보인다. 그때부터는 아 내가 이제는 완숙한 단계에 이르렀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예, 그렇듯 이런 살아있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생로병사 과정과 투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식물이 주는 살아있는 것이 주는 매력 중에 하나가요. 네. 우리 원예 치료에서만 제공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오감이에요. 이 오감을 완벽하게 자극시킬 수 있는 기제는 네. 저는 단언컨대 원예 치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을 완벽하게 개방시켜서 그래서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루트 연결 통로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작가님께서 그 개인적인 취향으로서 좀 내가 선호하는 뭐 꽃이나 뭐 식물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식물이라는 것은 네.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식물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전부 다 모든 식물들 거의 특별히 베지 않고 좋아하지만은 네. 굳이 네. 우리 독자분들께서 이 식물 만큼은 내가 한번 접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하여 뜨는 트렌드 네. 반려식물 네. 들어보셨나요? 네, 네. 네 반려식물이에요. 반려동물처럼 우리 인간과 함께 희노애락까지는 아니지만은 감정을 교감하고 나누는 것을 우리는 애착을 가지고 있는 감정식물에서 저는 그를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애착식물이라도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초보자라든지 또는 반려식물을 기르고 싶은데 어떤 식물을 선택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많이 고민할 거예요. 네. 그런데 요즘은 다 대도시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일상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네. 가장 좋은 것은요 실내 식물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내 식물의 특징은 뭘까요? 강한 광을 요구하지 않는 것. 즉 이런 자연광이나 그다음 형광등이라든지 별도의 보조의 전등이나 그 빛의 양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실내 정도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라세나루라든지 몬스테라라든지 야자라든지 뭐 이런 식물들이 아마 저는 추천해보고 싶고요. 또한 이왕이면은 왜 녹색만 있다 보면 좀 밋밋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때는 꽃이 피는 식물이죠. 꽃이 피는 식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칼랑코에라. 이 칼랑코에라는 꽃은 사계절 피어요. 피었다 졌다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매력 저기 안스륨이라고 있죠. 또는 제라늄이라든지 이런 식물들은 부피도 크지 않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식물들은 대체적으로 부피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는 일정한 제한된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식물이 많아서 그것이 짐이 된다면 반려식물이기 전에 굉장히 귀찮은 존재 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움직이기 쉽고 또 물주기도 편하고 그런 식물들을 더 도전하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약간 그 몬스테라 중에서 무늬가 좀 특이한 것들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그런 식물들이 거래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뭐 어떻게 생각한다라기보다는 네. 한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요즘 보면은 어떤 포켓땡 그 뭐죠? 빵을 먹으면은
네, 포켓몬빵. 거기, 거기 오면 딱지 있죠. 그거를 하나 몇천 원씩 주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의 단절을 통해서 자신만의, 실내에서 자신만의 존재감, 성취감을 기르기 위해서 특별한 식물을 기르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몬스테라라는 식물인데 특별히 무늬가 한쪽만 있는다든지 또 전체가 있다든지 또는 그 사선으로 있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하나의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싼 몬스테라 식물도 있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코로나가 해제됨으로써 그 열기가 많이 식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 열풍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원예 치료적인 효과에서는 뭐 그 가격하고 뭐 크게 상관없죠? 가격하고는 뭐 그거는 절대 뭐 상관 관계는 없다고 보겠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와의 단절이잖아요. 그럼 단절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자기만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면은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할 것인가라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 그런 좀 특별한 취미나 뭐 그런 것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이제 원예 치료를 뭐 강의도 하시고 이제 협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 완전히 달라지셨나요? 사실은 저는 다행스럽게도 비대면으로 코로나 시기에도 원예 치료를 꾸준히 했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했는데 달라진 건 확실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제가 지금 예를 들면은 수강생들하고 대할 때 비대면도 물론 좋았지만은 그 비대면이나 대면 할 때도 우리는 반드시 마스크를 썼단 말이죠. 이 마스크를 썼다라는 자체부터 일단은 경계벽이 하나가 생긴 건데요. 특별히 꽃이나 식물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미소가 젖이는 그런 실험 연구 논문을 발표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바로 듀센이라는 프랑스의 신경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이분이 듀센 미소라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꽃이나 식물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젖이는 것이 바로 듀센 미소예요. 그런데요, 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는 듀센 미소를 지어도 표정이 보이지 않고 읽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공감대라든지 사람들과의 교류하는 소통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수강생들이 원예 치료 수업 한 학기만 들으면은 본인 자신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정말 정말 비수술적, 비약물적, 친자연적, 정말 고립된 사회가 아닌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를 엮어주는 거 식물 하나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예 치료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제가 아까 원예 치료 처음에 여쭤봤을 때는 주로 이제 그 식물이 가지는 초록색을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치료의 그 원리가 이 식물의 초록성에서부터 시작을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물론 초록색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은 좀 너무 오바된 얘기고요. 개인적으로는 원예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정서적 효과, 신체적 효과, 사회적 효과, 지적 효과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록색을 보면서 심신이 안정되고 또한 예를 들면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수업할 때 어떤 아이들이 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만지면은 일단 생명체잖아요. 만지는 과정을 통해서 심신이 안정되어진다는 것은 정서적인 영역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또한 뇌병변 환자라든지 교통사고로 해서 어떤 편마비라든지 손과 발이나 협응력이라든지 손과 눈의 협응력 력이 떨어지는 그런 재활 병동에서는 이 원예 치료가 신체적 효과를 가능하게 하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악력이 약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가해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는 가장 약한 안개꽃을 먼저 자른다든지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훈련이 되면은 그보다 좀 두꺼운 국화나 장미 대줄기를 자른다든지 거기서 좀 더 힘이 강화되면은 뭐 말채라든지 편백이라든지 그런 그 절지 식물을 자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근력을 근력을 강화시킨다든지 ROM이라 그래서 레인지 오브 모션 그래서 팔의 관절의 가동이나 이런 범위를 원예 활동을 통해서 높여주는 것이죠. 즉 원예 활동은 신체적, 정서적, 육체적 이 모든 부분을 각각의 단계별로 치유 기제가 달라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작가님이 지금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시고 치료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좀 생각나는 이런 문제로 오셨는데 이렇게 해서 원예 치료를 통해 잘 효과를 봤다. 혹시 생각나는 분 계세요? 생각나는 분은 너무나 많은데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학폭 가해자들이었어요. 청소년이었죠. 굉장히 거칠죠. 말이나 행동이 일반 사람들로는 눈빛이나 태도가
거칠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에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요, 그때 제가 제공했던 식물이 뭐였냐면은 다육식물이었습니다. 다육식물? 다육식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국민다육이라 해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키우기를 하죠. 네. 다육식물은 다른 식물에 비해서 입이 톡톡 잘 끊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떨어지게 떼어지기도 하죠. 이 대상자들에게 하나씩 식물을 전해줬는데요. 누가 말 안 해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괴의 본능, 파괴 행위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이때 치료사가 그 과정을 발견하고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했죠. 여러분, 그 입을 떼고 싶죠? 좋습니다. 떼는 건 맘대로 하는데요. 뗄 때마다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아이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이야. 뗄 때마다 아이야라는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내서 떼도록 했습니다. 역시 신났죠. 오, 이런 선생님은 지금 처음 봤죠. 네. 어떤 선생님 떼지 말라 그러면 안 돼 했는데 네. 우리 선생님은 떼라 그랬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막 그걸 떼면서 물까지 이렇게 애기 있죠? 네. 네, 집이 나오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여학생이 네. 저에게 이런 거예요. 이제 안 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 남아있는 거 다 떼어버리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죠. 입을 떼는 과정에서 단순히 떼라는 행위만 했으면 파괴 행위가 되었을 것인데요. 거기에 아야라는 소리를 추가로 본인 입으로 이렇게 통해서 동시로 되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요. 내가 언어는 뱉은 순간, 말이 밖으로 나온 순간 우리 뇌에서는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단어로 기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뗄 때마다 아야, 아야, 아야 하는 순간 뇌는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되어가면서 결국은 그래요. 이 아픈 여러분에게 맞았던, 여러분이 때렸던 그 학생의 소리였어요. 친구의 소리였어요. 여러분이 그걸 다시 조그마한 화분에 심어서 울타리가 돼서 보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로는 그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사라졌죠. 와, 그렇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저는 몰랐어요. 네, 또 알코올 중독자도 치유할 수 있죠. 네. 방금 이 다육식물 하나로 이제 뭐 식물은 수만 가지가 있지만은 다육식물 하나로 연결돼서 해보면은 네. 예를 들면은 첫 개강 때 뭐 요즘은 중독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알코올 중독자 같다 보시면은요 다육식물을 웰컴 화분이라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하고 다육식물로 선물을 드리죠. 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제가 드린 다육식물을 매일 물 한 컵씩 주는 걸로 약속해요. 아마 잘 아시다시피 다육식물을 매일 물 한 컵씩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잖아요. 죽는 것도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잔인하게 죽습니다. 괴사돼서 물러서 죽어버리죠. 네. 네. 그러면은 그런 대상자들이 어느 순간 제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하죠. 어떤 의도로 물을 매일 주라 그런지 알겠습니다. 이 식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제 모습과 같습니다. 앞으로 저 소주 매일 3병 먹던 거 한 병만 먹겠습니다. 근데 이게 네. 원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면 작가님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수업을 할 때요 의도성을 가지고 합니다. 치료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수강생들이 그런 교육과 기법을 저한테 배우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보통 사람들 꽃을 심거나 가꾸는데 네. 중점을 둘 거예요. 네. 하지만 원의 치료라는 얘기를 듣고 또는 원의 심리란 거, 즉 심리 치료거든요. 네. 그럼 대상자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해야 되겠죠. 성장을 기대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책에서 이제 보니까 이제 성격을 바꾸는데도 이 원의 치료가 좀 효과가 있나 봐요. 그 이제 책에서 보니까 이제 스파티 필름이라는 이제 그 식물을 가지고 소심한 성격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식물의 특징을 알면은 네. 꽃말이나 그 다음에 꽃의 모양이나 컬러나 이런 걸 가지고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고 어떤 진단이고 어떤 치료 목적을 갖느냐에서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스파트 필름 같은 경우는 네. 다른 식물에 비해서 음지식물, 즉 밖으로 나가는 걸 싫어해요. 네. 우리가 말하는 지코. 밖으로 나간 순간 타요, 선번, 네. 네. 피부가 타듯이 네. 결국은 식물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제가 제 책에 소심한 성격이 스파트 필름을 연결했다라는 걸 볼 때 네. 곰곰이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그 부분을 연두에 두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요, 식물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주인님, 저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라고 할
할까요? 아니면은 표정이나 형태로서 보여드릴까요? 표정이나 형태로 보여드리죠. 예를 들면 트파트 필름은 특별히 물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물이 없으면은요, 부르륵 시들어군. 그러니까는 이렇게 시들어서 마치 고개를 숙이고 주저앉고 죽은 듯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요, 물을 주면은 어느 순간 훅 살아나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제 모습을 찾아가는 변화로서 반응을 보이는 식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성격이 소심한 사람들에게도 하다 못해 네, 하다 이렇게 못해. 말 못한 식물도 네, 네. 자기 자신을 네. 표현을 하잖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표현을 하고 이것도 우리가 식물에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대상자들이 성격이 소심해서 자기 속마음이나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한다면은 스파트 필름처럼 순둥순둥한 식물을 같이 옆에도 그에게서 용기를 얻어서 하신다면은 충분히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처럼 이제 원예치료를 나도 좀 가르치고 싶다 혹은 강의를 하고 싶다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 막 식물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야? 어떻게? 아 맞아요. 원예치료가 사실은 네. 떠오르는 직업군 중에 하나예요. 원예치료사라는 직업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는 치료사라는 자격증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예심리지도사 또는 복지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도하는 곳은 그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 미래교육원에서 원예심리지도사라는 자격과정을 진행하는데요.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처음에 오실 때 이렇게 하죠. 나는 꽃꽂이도 못해. 나 꽃 이름도 많이 몰라요. 나 식물 많이 모르는데 가능할까요? 가능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꽃꽂이 플로리스트를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또 식물을 막 잘 가꿔서 번식해서 판매하는 판매 직업이 아닙니다. 꽃이나 식물이 주는 그런 강점과 개성을 잘 끌어내서 내담자, 즉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 대상자가 필요한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 진단을 내려서 적용만 잘 시켜주면은 훌륭한 원의 심리지도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배우시면은 원의 치료사 될 수 있습니다. 식물에 대한 뭐 지식이나 이런 게 많으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필수는 아닌 거고 이 식물, 꽃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내담자와 소통을 하면서 공감을 하고 치유를 일으키는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은 식물 이름이나 식물 특성 성을 많이 알면 조금 유리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과유불급인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지나치게 꽃꽂이를 잘하신 플로리스트 정말 전문가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꽃꽂이를 진행하는데 예를 들면은 지적장애 어떤 여학생이 꽃꽂이를 할 거예요. 꽃꽂이를 딱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꽃꽂이 기본적인 꽃 디자인의 원리 중에 하나가 화형이 큰 것은 낮게 덜 핀 것은 위에 키가 큰 것은 뒤에 적은 것은 앞에 꽃게 이거는 굳이 우리 플로리스트가 아니라도 우리 상식적으로 꽃이 보여야 되는 그런 얼굴이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 꽂는 기술을 가지고 진행하는데요. 지적장애 여학생이 꽃을 꽂은데요. 해바라기를 맨 앞에 꽂았어요. 그러면은 플로리스트 즉 꽃꽂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불안해 보이고 눈에 거슬리겠죠. 본인이 꽂아버린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심리 치유 기법으로 갈 수 없는 거죠. 그쵸. 그런데 원예 치료사는 원예 치료를 배우셨다면은 꽃꽂이를 잘 하신 선생님이지만 원예 치료를 배우셨다면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큰 꽃이 앞에 있으면 뒤에 있는 꽃이 보이지 않아서 불편할 텐데 혹시 앞에 꽂은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알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 대상자, 특히 지적장애를 가진 여학생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큰 해바라기를 자기 얼굴에 대고요. 사실은요, 제가요, 얼굴이 너무 안 예뻐가지고 내 얼굴을 가리게 해서 앞에 꽂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바로 이것을 바로 인지적 오류죠. 잘못된 인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를 향창, 고착시키는 관계인데 그를 인지 오류를 재구성시켜주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해바라기 뒤에 숨으려고 크게 꽂았군요. 그런데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우니까요 사람이의 꽃은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1번, 두 번째가 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얼굴이 먼저 나오고 이 꽃을 약간 낮게 꽂아서 뒤에 꽂으면은 훨씬 화려한 꽃동산이 될 건데 어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라고 진행하면은 그 이 학생도 그래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좋은 심리치료가 되겠죠. 작가님이 지금 이제 이대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원예 심리지도사 과정을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를 교육을 받으면은 이제 뭐 자격증이나 이거 나오는 건가요? 자격증이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되겠죠. 아,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 원예학이라든지 네. 원예치료학 개론이라든지 그다음 평가 방법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또 가장 매력적인 것이 하나가요. 팀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초 모의 강의를 합니다. 네. 법대생들은 모의 재판하듯이 네, 네. 또 의상 디자이너과 학생들은 패션쇼를 진행하듯이 저희 원예치료 선생님들도요. 공강 무렵에는 모의 강의를 제 앞에서 진행하죠. 마치 대상자가 치매 어르신이 있다든지 학생이 있다든지 다문화 가정이 있다든지 그 대상자를 가상하에 강의해서 피드백도 받고 전문 강사로 나아가는 발돋움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기존의 수많은 원예치료와 관련된 논문들을 분석하고 발표하는 그런 수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질 높은 교육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몇 개월 정도 공부해야 이게 자격증까지 다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자격증이 너무 어려우면은 중간에 네.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렇다고 완전히 완화되면은 원예치료사로서의 가치와 또한 이렇게 능력이 자칫 잘못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원예 심리 지도사 2급하고요. 네. 원예 심리 지도사 1급이 있는데요. 2급은 한 학기 정도 꾸준히 학교에서 공부하시고요. 네. 합격 시험하시면은 2급이 되고요. 네. 또 1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심화 과정도 마쳐야 되고요. 또 세미나가 있어요. 저희 한국 원예치료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세미나도 일정 부분 참석하셔야 되고요. 또 그냥 내가 나가서 어디 가서 강의하고 싶더라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슈퍼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 교육도 몇 회 이상 해야만이 1급 자격 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저희도 논문을 좀 발표하고 그럼으로써 네.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학문과 연관될 수 있는 원예치료 전문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 이제 수업을 참여해가지고 코스들을 밟아 나가는 분들은 어떻은 분들이 좀 많이 오실까? 예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저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네. 현직에 계신 대학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세요. 그것도 과도 완전히 다른 이 네네. 또 하나는 심리 상담 전문하신 분들, 또 하나는 당연히 사회복지 관련 플로리스트들 기본이시고요. 교사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받은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폭이 네.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부터 해가지고 네. 전문직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이 교육 과정에서 네. 우리 이와에 대해서 제공하는 원예 심리 교육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얻어갈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힐링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그런 피드백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종강 때 되면은 교수님 저 우울감 너무 힘들었는데요. 교육 과정 때 너무 행복합니다. 네.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회복하고 치유되는 과정을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좋은 선생님들이 그 다양한 연령대, 네. 다양한 전문 직종 선생님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요. 세 번째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이대 평생교육원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가님 말씀 좀 잘하셔가지고 와, 원예 치료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아마 눈이 뜨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조금 내가 저거 너무 재밌고 나도 식물 좋아했어. 저걸 좀 자격증을 따서 나도 좀 전문 강사나 혹은 상담사의 길 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만약에 그 2급을 넘어서 1급을 넘어서 더 이제 전문가의 길로 가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호, 중요한 질문이죠. 네. 우리가 일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대가나 보수가 없으면 때로는 많이 지칠 겁니다. 그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맨 처음 원예치료를 입문하셨다면 그걸 통해서 나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다른 직업을 먼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스텝 바이 스텝이죠. 네. 처음에는 원예치료 커리어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봉사활동부터 진행합니다. 네.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요양병원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우리 사회 소외계층 곳이 있어요. 네. 특히 저희 한국 원예치료협회는 마음꽃 봉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봉사단을 통해서 식물에 대한 특성과 이해도 배우고 네. 또 자연스럽게 강의 스킬도 기르고 그러면서 자기의 커리어도 쌓아가죠.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하나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떤 직업이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내 것 단계로 올라갈 때까지는 최소한 3년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원예 치료는 조금 그보다는 빨리 앞당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네. 1년이면 성장하신 분도 계시고요. 뭐 2, 3년에 성장하신 분도 계시고 또 10년 동안 성장 못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업이 있기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가 있죠. 내가 이걸 주 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신다면은 충분히 집중해서 하신다면은 저는 2, 3년 보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좀 암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 많아가지고 만약에 뭐 좀 내가 암을 앓고 있다 내지는 뭐 주변에 좀 암을 앓고 있는 분이 있어서 선생님을 딱 소개시켜서 야 원예 치료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해봐라고 하면은 선생님께서 이걸 좀 어떻게 좀 접근을 하실까요? 글쎄요, 뭐 제가 1대1로 뭐 개인적인 면담이나 상담을 한다면은 뭐 그런 시간과 여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집단 그룹으로 뭐 전에 제가 이제 강의하는 곳은 기본 20명 이상 이렇게 놓은 곳에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를 들면 본인이 암을 치유하고 회복 단계라든지 치료 단계 있으신 분들이 우리가 집단의 역동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이 동료들과 또는 전문 강사를 통해서 꽃이나 식물을 만지는 액티비티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채울 수 있는 에너지가 5라면은 네. 그 10 이상을 다른 외부의 환경에서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강의는 첫째 재미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보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일이 다음 주가 기대되는 수업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 암을 좀 겪고 계신 앓고 계신 분에게 좀 추천해 주고 싶은 원예 치료 방법. 원예 치료 프로그램이요? 네.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암이나 투병하신 분들이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 외적인 고통 중에 하나가 탈모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거, 무기력함, 탈모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식물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요. 네. 잔디 인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 이 잔디 인형이라는 것은 잔디 씨앗을 이렇게 인형처럼 만들어서 네. 싹을 틔우는 과정인데요. 처음에 싹이 나기 전에는 무엇처럼 보일까요? 탈모, 제모리처럼 보이죠. 그래서 네. 너무 몸이 건조하고 마치 생물이 살아있지 않는 듯한 무생물인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꾸준히 분무하고 습도를 유지시켜주고 광을 비춰주면은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뾰족뾰족뾰족 하나씩 올라오죠. 그런 것이 어느 날 한 달쯤 되면 완벽하게 네. 구성이 되는 걸 볼 겁니다. 만약에 암을 통해서 본인의 외모라든지 또는 생명에 대한 희망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분무해주고 습도를 유지시켜므로써 싹이 나듯이 본인의 병도 언젠가는 완쾌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만나뵙게 됐습니다. 저 신상옥의 원예심리TV라는 채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종종 놀러오셔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제가 이 원예치료 또는 원예심리, 인사이드 원예심리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됐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과 식물들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유심히 관찰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삶을 투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사이드 원예 심리의 저자 신상옥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